동성애자는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행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약자 보호법이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을 먹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도 내가 인권이 있다. 나 자유가 있는데 나 보호해달라. 그럼 보호해 줄 겁니까? 왜 그 사람들은 제재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재하고 있는데 동성애 하는 사람 지금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동성애 했다고 지금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아마 교단마다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게 될 겁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여야 정당에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기독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그러면서 동성애 동성원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동성애 동성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국회 안에서 집권 여당 안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구루터기처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대처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8월 24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기독 의원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점을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세미나를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있거든요. 그 청원에 이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하고 청원을 해주시면 국회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회에 그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발의한 법은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입법 예고 코너에 가시면 차별금지 법안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법안의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저희 국민의 의견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견을 정확하게 많이 잘 적으시고 그리고 많이 여기다 쓰시면 이게 다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갈 때까지 영향력을 네. 주니까 꼭 국회 사이트에 가셔서 국민 동의 청원과 입법 예고 이건 7월 15일까지니까 여기에 꼭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